어느 날 음양사들이 있는 음양루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지명! 발생了什么? 지명杀死护法慈木，意图盗走灵石。不可能。 자목을 살해하고 린석을 훔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청명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을 도망쳤죠. 그로부터 7년 뒤 황실의 공물을 호송하던 금오이의 원대가는 공물을 노리는 수상한 존재와 싸움이 붙는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 그들을 막습니다. 그는 떠돌이 요괴들과 함께 지냈던 청명이었습니다. 뭐비까지? 청명이 부적을 쓰자 원대가는 걸음을 뗄 때마다 넘어졌죠. 청명이 신호를 보내자 요괴들이 총출동하여 공물을 훔칩니다. 今天 到此为止吧. 한편 음양류에 아천구 쌍둥이 요괴가 나타나 린석을 훔치려 하는데, 장안이 쏜 화살에 맞은 아천구가 린석을 떨어뜨리자 청명의 시신인 족제비가 그것을 삼켜버렸죠. 아천구가 선녀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하자 선녀는 아천구를 제거해버립니다. 청명은 린석을 삼킨 족제비를 살펴보더니 린석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죠. 어린 시절 청명과 장안인 백인은 음양사로서 금탑의 린석을 지켜야 했죠. 사형인 자목의 선창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상류의 악령이 반인반유인 청명에게 나타나 자신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죠. 승명! 한편 공물을 잃어버린 일로 쫓겨난 원배가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청명의 정보를 조사하는데, 청명을 찾던 주술사 신락을 만나 함께 요괴의 영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락이 부적을 사용하자 경계다리가 생깁니다. 둘은 경계다리를 건너 요괴 영역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괴 마을에서 이것저것 신기한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말을 구경하던 두 사람 앞에 드디어 청명이 나타났죠. 린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청명은 요괴 영역을 관리하는 해방주에게 도산검을 달라고 하죠. 도산검, 저 어여신스, 단신부스, 요배, 저 우환. 그리고 그 대가로 원대가와 신락을 준다고 합니다.
원베가는 해방주가 주최하는 판돈 싸움에 내던져지고 무시무시한 적 도깨비와 싸워야 했죠. 귀여운 아이 같던 적 도깨비는 맞으면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청명이 이를 알고 넘어지는 부적을 날려줍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원베가는 적도깨비를 살려주었죠. 청명이 도산검의 결계를 풀자 음양사들이 나타나 도산검을 노립니다. 그때 장안이 나타나 청명을 공격했죠. 还跟我装神，我要你交出灵石。是神与主人同生共死，绝不背叛。 아래로 떨어진 도산검은 원베가의 손에 들어가고 청명을 구해주던 장안이 부상을 당하자 일행은 모두 그 자리를 탈출합니다. 청명은 자신의 거처에서 장안을 치료해 주는데 사실 청명은 어렸을 때 도라지 팔찌를 증표로 장안에게 시신령을 받았습니다. 청명은 장안에게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해 주었죠. 我轮值看守灵石境地偶遇了子木师兄让子身消散也绝不能让相柳伤身 今晚金帝，我替你寻找。金帝里遍地是同僚之身，我找不到子墨师兄。我血脉生灵的药。 그때 설녀가 나타나 자목을 인질로 삼았고, 청명은 설녀의 공격을 막으려다 자목을 죽게 한 것이었죠. 你绝非无辜。 한편 원베가가 봉인된 족제비를 풀어주자. 청명은 어쩔 수 없이 족제비를 죽입니다. 린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안은 그것을 가지고 사라졌죠. 장안이 도착한 곳에 음양사들이 나타나는데 누군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조심! 마침내 설녀가 등장하여 음양사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장안이 위험해지자 청명이 나타나더니 도망치는 설녀를 뒤쫓습니다. 혼자 남은 장안 앞에 두건을 쓴 의문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청명에게 죽은 줄 알았던 자목이었습니다. 장안은 괴물의 손에 의해 정신을 잃고 린석을 흡수한 자목은 변신합니다. 요괴 왕으로 변신한 자목은 괴물 손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설녀를 쫓던 청명은 그녀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시작하죠.
선녀는 자목의 시신령을 받고 그를 도와주었지만 결국 청명의 손에 사라지고 맙니다. 요괴 영역으로 이동한 자목은 요괴들을 변이시킵니다. 청명의 요괴들은 변이된 요괴들의 평경성 진입을 막기 위해 하나로 뭉쳤죠. 청명은 요괴왕이 된 자목을 찾아가는데 7년 전 자목은 선녀와 함께 린석을 훔치려 했지만 린석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명이 나타나자 눈속임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였죠. 我却觉得是师兄更可悲吧。 드디어 자목과 청명의 정면 승부가 시작됩니다. 청명의 두상검이 자목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한편 청명의 요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경계다리를 지켜냅니다. 변이된 요괴들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공격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요괴들이 멈춥니다. 요괴왕 자목이 청명을 붙잡은 채 나타났죠. 주인을 잃은 청명의 요괴들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정신을 잃은 청명은 상류의 악령과 마주하는데 한편 적도깨비는 자신을 희생하며 다리를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다리를 자목의 괴물손이 연결하죠. 그때 청명이 올라와 괴물손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상류와 결합한 청명의 반격이 시작되죠. 자목의 몸에서 린석을 꺼내자 자목은 재가 되어 날아갔죠. 자목이 죽자 장안도 정신을 차리고 다리에 나타나는데 청명은 린석을 깨서 산산조각 냅니다. 청명이 자신과 상류와의 결합을 막기 위해 호신 주문을 거꾸로 외워 자신을 망가뜨리려 하자 마음이 급해진 상류는 청명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말했죠. 대신 청명은 감정을 끊고 인간과는 적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청명은 자신과 연결된 시신령을 모두 해제하고 요괴들과 함께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